일절. 난 잠시 눈을 청아, 우리 딸 근청아. 네 거기 있느냐? 네 아버지, 항상 제가 옆에 있사옵니다.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언제쯤 우리 고운 딸 얼굴을 볼 수 있을런지. 지금은 아마 키가 많이 자라서 한 180쯤 됐겠구나. 나를 닮았으니까 그 정도는 됐겠지. 그럼요 아버지, 180 조금 모자라요. 예 아버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너무 크지는 마라.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선물 준비했거든요. 이걸 보면 깜짝 놀라서 눈 뜨실 수도 있으세요. 아 무슨 선물이지? 아버지 이거 제가 임당수 입수해가지고 번 돈이에요. 시계구나. 네네 아버지. 아 롤렉스? 네 많이 놀라셨죠? 이것 때문에 내가 눈이 떠질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내가 앞을 못 보는데 시계를 주면 어떡하니? 아 맞네요 아버님. 시간을 볼 수가. 아, 아버지 죄송해서 다른 거 준비했거든요. 다이아 반지는 어떠세요 아버지? 눈이 번쩍번쩍 그냥 띌 것 같은데 반지도 준비했어요 아버지. 아 고맙구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 보여야지 좋아하지.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겠네.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청이가 근청이가 이걸 했어요. 카네이션? 네 가슴에다가. 진짜? 네 네가 접었다고? 제가 직접 접었어요 아버지. 네. 어? 아버지! 카네이션. 이거에 눈, 아버지 눈이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 아버지. 그 어떤 선물보다 마음에 드는구나 근청아. 마음에 드는구나 근청아. 여러분 효도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하세요. 신통방통 장신. 만사해결 단신. 에게 물어봐. 원, 투, 트리, 퍼. 궁금하면 물어보사. 무엇이든 물어보사. 우리 PD 거, 우리 그 저희 메인 작가님 거. 가정의 달을 맞아 효도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선물이나 용돈 넉넉히 드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부모님 얼굴 보면서 사랑한다는 말도 전해주고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연자 근황 뉴스는 가정의 달에 전해드리기가 좀 뭐한 소식인데요. 네. 남편의 행동이 의심된다던 아내분의 소식입니다. 둘째를 임신 중인데요. 남편이랑 이혼 얘기를 그치? 하고 있어가지고 메일을 우연찮게 봤는데 전 부인한테 보낸 메일들이 있더라고요. 의심 많은 여자, 뭐라고 그치? 하는 여자. 근데 너네 같이 못 살아. 남편이 전처와도 다정한 연락을 주고받아서 아내분 마음이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헤어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조심스럽게 의견 드렸었는데 결국 이혼하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서로 행복을 찾아서 떠나가지고 새 출발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응원을 해줘야죠. 안 맞는데 그 고통을 참으면서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네네. 새롭게 좀 마음 편하게 새 출발하시는 게 인생을 멀리 보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어떤 분이 고민을 훌훌 털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이름
문가빈이요. 올해로 서른입니다. 서른? 네. 어떤 일 하고 있지? 저는 6년 차 주부입니다. 나 눈 충혈됐는 줄 알았는데 아닌데, 주부? 너 저기 뭐야, 렌즈지? 네, 렌즈예요. 아, 깜짝이야. 뭐, 난 그게 진짜로 또 그 오드아이 뭐 이런 건 줄 알고 난. 그래. 어떤 고민이야? 제 고민은요, 제가 이제 코스프레라는 걸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만화를 좋아하는 소위 말해서 오타쿠인데. 아, 만화 지금. 네. 그 맞아요. 어떤 거 캐릭터 지금 그러면? 일본의 네. 도쿄 구울이라는 만화 캐릭터예요. 아, 도쿄 구울. 네. 근데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이제 주부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이제 7살 되는 어린인데 애가 있으니까 그게 좀 이 코스프레라는 거를 계속 해도 될지. 무섭다, 야, 근데. 눈은 조금. 렌즈 좀 빼고. 뺄 수 있어? 그래. 아, 렌즈 빼도 될까요? 있어? 네네, 바로 빼고 올게요. 우와. 예, 이만한 렌즈.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관심이 많아졌어? 출산하고 바로 이후에 좀 산후 우울증이 많이 심했었어요. 많이 심했었고 남편이랑 떨어져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아이를 많이 키웠었어요. 육아를 다 하니까. 육아를 돌 때까지 혼자 키우고 출산을 하니까 이제 심심하잖아요. 집에서 혼자 할 것도 없고 아기는 뭐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만화를 보다가 3년 전쯤에 할로윈 때 이태원에 가가지고 할리퀸 코스프레를, 남편은 조커를 하고 저는 할리퀸을 하고 코스프레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반응도 좋고. 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좋지. 오, 야. 여러 가지 하네. 오, 멋지네. 이거는 저희 진격의 거인. 맞아요. 그거 한 거고. 제일 좋아하는 만화. 진격의 거인 한 거고. 진격의 거인은 한번 해줘.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지출이 될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다른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돈을 쓰는 편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코스프레 쓴 돈은 얼마예요? 한 500에서 700 사이 정도 지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뭐... 저도 이게 처음에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고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이제 막 이런 것도 사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고민을 안 했었는데 애가 점점 커가니까 이제 엄마 보고 애가 혹시나 설명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직접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행사 같은데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어린이들 좋아하는 신비 아파트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 주인공 남자 캐릭터를 따라 해가지고 이제 같이 꼬맹이도 그 신비라는 도깨비 캐릭터 이제 코스프레 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다니고. 그럼 애가 좋아할 텐데 왜? 뭐라고 해야 되지? 걱정이 돼 그냥. 네, 저는 저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혹시나 이게 아이한테 영향이 갈 수도 있고 말을, 니네 엄마 네. 뭔지 알아? 네, 그게 너무 아이가 혹시나 상처를 받을까 봐. 남편 뭐래? 남편은 처음에는 이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죠. 갈등이 좀 있었던 게 제가 취미를 같이 시작했을 때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지, 빠지면 취미라고 하긴 그렇지. 집안일에도 조금 막 소홀해지고
행사를 가려면은 주말에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남편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좀 놀러 다니고 하니까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 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저도 많이 갈등이 있다 보니까 좀 맞춰가는 과정이 있었고. 아니 나는 너무 좋은 게 육아 우울증, 산후 우울증이 생겼는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남편도 지원해줄 필요는 있거든요. 내 아내가 우울한데 특별한 날에만 이렇게 가는 거면 나는 근데 내가 내 부인이 이런다고 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내랑 장난칠 것 같아. 저기 뭐 남편도 뭐라고 안 하고 네 즐거움을 찾고 이러는 거면 얼마든지 해. 내 냄새가 안 나는데. 우린 깜부잖아. 야! 성냥 사세요. 성우 아저씨! 그 PD가 아직도 총각이고 애인 기운이. 사랑해. 대한민국 만세! 후하시는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적당히 네 취미를 즐기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뭐라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볼 때 지금 뭐 또 산후 우울증도 이걸로 이겨냈고 네 인생에 맞아요. 여러 가지 뭐 힘든 부분을 또 이걸로 하면서 네가 스트레스도 풀고 한다면 얼마든지 해. 다만 너무 과하게는 하지 그치요. 말고 아이 육아나 뭐 집안일이나 이런 거랑 적절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한번 뽑아봐. 뽑아봐. 짜자잔. 개과천선. 개과천선. 개과천선이 새롭게 태어난 거야. 그래. 이것도 코스프레 아니야, 다. 그래. 그치, 천사 코스프레를 했네. 하여튼 즐기면서. 열심히 다 했으면 좋겠어. 네. 포즈라도 한번 보여줘가 가면서. 이거 이 캐릭터 이거. 얘는 굴이라고 좀비 같은 건데 사람을 먹는 그런 캐릭터예요. 이거 누굴 먹어야 되지? 오디오 감독님 먹어야 되나? 누굴 하나 먹긴 해야 될 텐데. 애기는 재밌겠는데? 애기는 좋지, 최고야 엄마지. 애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도 좀 해줘. 네, 하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을 받고 기를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가정적으로 잘하고 제 취미도 재밌게 즐기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응원이랑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취미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 이름? 예, 노수민입니다. 35살입니다. 수민이? 예, 노수민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아, 좀 긴데 일단 연애 얘기고요. 제가 20살 때까지 이제 애니메이션하고 게임에 좀 많이 심취해 있다가 이제 20살 때 연애나 여성분한테 좀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도 해서 몸도 좀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성격도 좀 많이 고치고 돈이 중요한가 싶어서 이제 직업도 사업도 좀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시원치 않습니다. 연애가. 어떤 노력 해봤어요? 연애하려고. 뭐 노력은 아까 얘기 몸도 만들어보고. 제가 이제 연애에 눈을 딱 떴을 때 좀 숫기가 없어서 여자 눈도 못 마주치고 말도 못 걸고 이제 살도 엄청 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체중을 다 쭉 뺐죠.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하품하면 턱이 접혔는데 몸 만들려고 수영 시작해서 한 20kg 정도 감량한 것 같아요. 이게 너구나. 많이 좋아졌네. 진짜 많이 좋아졌네. 노력 많이 했네. 야, 용 됐다, 야. 야, 진짜.
헤어스타일이 중요해요 이래서. 그러니까 어, 진짜 다르네. 이때 눈빛도 되게 무서웠는데 그지? 되게 지금 선해졌네. 사람이 잘 웃으면 표정이 변한다니까 이렇게. 아니 그러면 너 지금까지 연애 몇 번 해봤어? 제가 두 번 정도. 이제 35살에 두 번? 아니요 아니요 10년 전에 한 번 그러고 3년 전에 한 번 하고 1년 넘은 연애는 한 번밖에 못 해봤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네 이상형이었어? 그 당시에는 엄청 이뻤죠.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이제 소개팅 자리에 왔을 때 막 선녀가 선녀가 내려오는 느낌. 1년 넘은 연애는 왜 헤어졌니? 차인 거야 네가 찬 거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 차였겠지. 차였어? 차였겠지. 차였어? 차였습니다. 또 연애 처음에 사귀고 막 이럴 때만 잘하고 그 다음에 무덤덤해지는 스타일이야? 아 그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래? 그때는 잘 몰랐어. 그러니까 서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주말에 만나면 밥 먹고 영화 보고 또 그 다음에 만나면 또 밥 먹고 술 마시고 연애 패턴이 맨날 똑같아지니까 질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 그때는 뭐 표현도 잘 못하고 그냥 뭐 틀에 박힌 연애만 했을 거야 그냥. 그러면 소개팅 같은 것도 많이 해봤고? 예, 여기 사연 넣은 이유가 한 달 전에 또 차여가지고 한 달 전에 또 차여가지고. 왜? 차인 이유 뭐야? 너는 마음에 들었고 일단? 아, 완전 이상형이었죠. 와, 많이 만나기 어려운데, 그지? 근데 왜? 근데 이제 그분이랑 성향이 좀 안 맞아서. 어떤 성향이었나? 그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집에 있는 걸 좋아하시고 밖에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좀 이제 모임 활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 성향이 너무 다른 것 같다. 사귀긴 사귄 거야? 아 그러니까 소개팅에서 두 번 만났는데 저희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만 만나 그러니까 그만 이제 하지 마요. 그러면 내가 볼 때 그것 때문에 성향 때문에 그건 아니야. 아 주선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야. 그거는 오래 사귀다가 서로 뭐 성향이 안 맞는다는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두 번 만난 두 번 만났는데 성향이 안 맞는다는 거는 최고로 정중하게 거절을 한 거지. 최고로 정중하게 거절을 한 거지. 아니 근데 이유가 뭐야? 그 소개팅이 잘 안 됐을 때 상대방은 뭐래? 이제 뭐 그냥 대화가 잘 안 되다가 그냥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만 만나요. 네, 그만 연락해요. 이렇게 끊어지는 게 대다수라. 그러면은 어떻게 대화하니? 뭐 이제 처음에는 이제 통성명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어디 재밌는 게 있다든지 뭐 놀러 가지 않겠 뭐 영화 보지 않으려나 이런 얘기 그런 거 하고 뭐 요새 무슨 일 직업에 대한 일들 아니면 제 직업에 대한 일든지 그냥 근황 얘기 그냥 뭐 이제 상대방 분 이제 뭐 직장은 어떻게 재밌는 일이 있는지 제 일은 뭐 무슨 재밌는지 그냥 이제 일상적인 얘기들. 말 되게 재미없게 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처럼? 되게 재미없게 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처럼? 네 생각에 네가 왜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좀 아직도 낯을 조금 가리긴 해요. 이제 좀 막 적극적으로 막 그 뻔뻔하게 대시하거나 이런 건 잘 못하기도 하고. 사실 내가 아는 주위의 분들도 동호회에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 배드민턴 동호회. 아 예. 아, 제 동호회에서도 결혼 많이 하세요. 어디 동호회인데 너는? 전 스윙 댄스 동호회. 아, 그건 스윙 댄스는 뭐 진짜로 스윙... 아주 잡정을 하고 나가. 그거는 뭐 아예 난... 거기 스윙 댄스 동호회는 파트너가 그쵸. 여자분이어야 되잖아. 그렇죠. 어. 거기서도 왜 안 됐어? 근데 제가 여기저기 좀 눈에 띄게 좀 많이 추근덕대나 그런 타입은 또 아니라서. 그렇지. 네. 내가 보니까 얘가 뭔가 썸띵 스페셜이 있어야 되는데 썸띵 스페셜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그게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무난한 사람이야. 인물도 그냥 무난하고 뭐 다 무난한 어? 근데 그렇다고 뭐 특별히 막 확 땡기는 게 없는 거지. 외적으로도 좀 많이 꾸미고 모임 활동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인테리어 업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저기 뭐야 돈은 많이 버니? 실수령액 기준으로 한 달에 한 천만 원 좀 넘게 벌어요. 한 달에 한 천만 원 좀 넘게 벌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안정적이라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냥 잘 벌어가지고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있을 만한데 뭐 이 정도 그걸 밝히기 전에 가는 거야 뭐야? 그걸 먼저 만나자마자 나 천만 원 벌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얘기해 이제부터. 얘기해 이제부터. 방법이 없어. 그냥 먼저 물어봐 네가. 아 직업 뭔지. 아 지금 뭐 어떤 일 하세요? 여자 측에서 바로 열. 아 그럼 어떤 일 하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인테리어 뭐... 회사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세요? 예 대표다 보니까 천 넘게 들어오네요. 드세요 드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니 왜냐면 그게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매력 네. 포인트인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애가 제대로 될 리가 있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방향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지? 너 우리 보살 나왔던 출연자 중에 우리 보살팀도 하고 많았었잖아. 아, 예, 예. 뭐 괜찮게 본 출연자 있니? 혹시? 아, 저분 참 괜찮았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봐. 얘기해봐, 괜찮아. 너 우리가 다 해결해주는데, 여기. 이제 딱 그분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꽈배기 하시는 사장님? 갑자기? 여기 그분은 보살팀이 아닌데 꽈배기 매장 운영하고 있고요. 요가 강사도 하고 있어요. 엄청나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연애를 못한 지가. 아 그분 괜찮아. 성격도 밝고. 아니 그러면 저 통화 되나? 잠깐. 가만 있어. 영상 통화 돼? 경지 씨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이죠? 아. 네, 네 보여요. 아 예. 꽈배기 요즘 어때? 잘 팔려요? 네, 괜찮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저 경지 씨. 네. 얘기 잘 들어봐봐요. 자기가 뭐 열심히 뭐 몸도 바꾸고 돈도 열심히 벌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물어봤어요. 보살에 나온 사람 중에서 좀 괜찮았냐? 그랬더니 보살팀 나온 사람 얘기한 게 아니라 꽈배기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바로 연결을 한 거거든요. 아니 지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저 경지 씨는 지금 뭐 연애한 사람 없죠? 아, 네 없어요. 지금 뭐 썸 타고 있는 사람이나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이런 거 없어요? 그것도 없고. 완전히 확실해? 우리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저기 경지 씨가 몇 살이죠? 저 지금 32살이에요. 딱 맞아. 30 딱 맞아. 지금 뭐. 인사부터 해요,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그 이상형이 어떤 분이냐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저기 선생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이렇게 경지 씨 통화 연결해 주셔가지고. 줘봐봐, 전화 줘봐. 잠깐만, 저 경지 씨. 지금 인상은 어때요? 인상 되게 선하시고 좋으신 것 같아요. 되게 선해 진짜. 아이고 목소리도 굉장히 좀 정제돼 있고 쓸데없는 얘기도 안 하고 사람 괜찮아 우리가 봤을 때는. 키도 커요 지금 앉아 있는데. 예. 그리고 돈도 잘 벌어. 일단 월 수입이 실수령액이 천만 원이래. 능력도 좋으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필살기를 준비했죠. 준비하라 수민아. 자 빨리. 빨리 일어나. 자 음악 준비해주세요. 취미가 스윙 댄스래요. 스윙 댄스. 네. 스윙 댄스 한번 보여줄게. 짧게 왜냐면 또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흥이 있는 남자고 재미있게 사는 남자다. 아니, 이건 매력 어필이니까. 매력 어필. 자 갑니다. 렛츠 고.
오, 까먹었어. 괜찮아. 아,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 야, 이 노력. 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세요. 어, 진짜. 안전. 잘했어요. 오. 아니 근데 저기 우리가 미리 봤으면 이걸 안 권했을 텐데 아 우리가 너무 급작스럽게 전화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안 보고 시켜가지고 근데 이런 또 풋풋한 맛이 있으니까 이게 원래 스윙댄스가 파트너랑 함께 하는 건데 혼자해서 그래 근데 되게 스윗하고 아주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저에게 통화됐으니까 혹시라도 생각이 있으시면 그러면 이렇게 하자 번호 주고받고 이건보다도 아, 네가 매장을 가는 게 낫다니까 내일 뭐 하니? 아 내일 그 일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아니 내일 일이 있어서 뭐 아 그 직업적인 일이 있어서 그, 아니 일이 있으세요? 너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야, 뭐 내일 일 없대, 일 없대. 아, 없습니다, 예. 일 없대. 저기 우리 경지 씨 내일 몇 시에 매장이 있어? 그래도 가서 까베기에 커피 한잔 할 시간이 있으려면 저도 10시 반에 있어요. 그러면 너 몇 시에 돼, 시간 너? 아, 다 됩니다. 그러면 너 내일 저기 뭐야, 11시에 네. 가. 아니, 아니, 그... 그러면 내일 11시에 얘가 가는 거니까 일단은 가서 꽈배기 좋아해? 꽈배기? 아, 좋아, 좋아. 와. 한 번에 몇 개씩 먹을 수 있어? 15개. 한 번에 꽈배기 15개 먹는데요. 내일 보낼게요, 그러면 얘를. 한번 보고. 안 오시면 어떡해요? 네? 어? 안 오시면 어떡해요? 아, 가. 그럼 꼭 가겠습니다. 오. 됐어, 됐어. 갑자기 통화했는데 온담.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요. 너,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 네 입으로 꽈배기가 네 이상형이라고 그랬지? 예, 예. 그래놓고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줬으면 그럼 그러면 뭐 있더라도 제가 다 취소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네가 듣고 있는데 저 뭐 내일 일이 있어서 이게 이거는 자 우리 수민이의 연애 앞으로 우리 보살이 좀 응원을 할 거고 마음이 단단하고 넓고 배려심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뭐가 나올라 그래? 오 얘 뭔가 좀 박수 받을 일이 좋은 일이 생기나 보다 너 너 내일 가서 얘기 잘해야 되는 게 잘 들어봐 그 나오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뭐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러면 뭐라 그럴 거야? 아, 네. 방송 꾸준히 보는 편인데 가장 눈에 띄시고 제 이상형이셔서 말씀드렸다. 좋아. 좋아. 저 그래서 이렇게 직접 보니까 좀 별로지 않아요? 진짜 아니, 별로네요. 실물이 더 나으시네요. 아니, 좀 익사이팅한 표현을 하라고. 너무 미인이세요. 진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미인이세요. 너무 뭐 미인이신 것 같아. 이러지 말고 좀 더 익사이팅한 표현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좋은 결과 우리한테 꼭 근황 뉴스에 전해줘. 네, 알겠습니다. 김재현 47살입니다. 김재현. 네. 지금 자영업 하고 있어요. 자영업. 이름? 정미경. 정미경. 네. 44살. 44살. 네. 주부? 아니요. 그러면 같이 동업이요. 같이. 네. 부부? 네. 부부인데 뭐 동업이라고 얘기를 하나? 네. 각자 이윤을 챙기나 본데요. 그럼요. 무슨 일로 왔어? 제가 했네요. 저희가 지금 24시간 무인 밀키트 매장을 하고 있는데
예, 24시간 무인이 아니라 24시간 유인 같아서 지금 하루도 못 쉬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게 무슨 소리지? 저희가 무인 매장이라 이제 무인으로 할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CCTV를 보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키트를 다 해요. 아, 직접 만든다고? 네, 야채 손질부터 시작해서 괜찮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주방 이모 그리고 이제 남편은 배달. 배달. 아, 배달도 하고. 네. 장사는 잘 되고? 작년에 잘 되다가 이제 지금 또 위드 코로나 사람들이 좀 다니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를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 때문에 한 분 한 분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근데 왜 24시간을 하지? 새벽에는 조리되는 데가 없으니까, 문연 데가 없으니까 그 새벽을 우리가 공략을 하자 해서 아니, 이제 들어간 거였죠. 그러면 새벽 뭐 2시, 3시에도 있어, 손님? 네, 있죠. 2시, 3시에도 이제 술안주로 사가시는 그러니까 분들 그 집 가면 꼭 있더라 하고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나는 건데 근데 그분들이 많나?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도 이제 주 야간으로 해서 매출 영향을 봤을 때 매출 성향을 봤을 때 밤에도 매출이 이제 나쁘진 않더라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맞아 이게 배달도 있고. 배달이 저희가 이제 원래는 4시 반부터 해갖고 12시까지 했었어요. 4시 반부터 12시라는 건 새벽 4시 반. 새벽 4시 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지. 못 자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가고 손은 손대로 가고. 근데 이제 무인 매점이잖아. 근데 그거를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저녁에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막 열고 닫고 할 때도 있거든요. 아, 그러면 맞지. 이제 또 가봐야 돼요. 다시 좀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아, 그런 게 있지. 그리고 뭐 혹시라도 도난 이런 게 있을까 봐도 계속 보고 있고. 아니 근데 이럴 거면 굳이 무인 매장을 할 의미가 있나? 직접 매장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냥 매장을 하는 게. 아, 근데 노력에 비해서 부부가 열심히 사네. 그리고 저희가 하루도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래도 하루는 쉬자. 한 번은 쉬자. 그래. 반차라도 내서 쉬자. 네, 반나절이라도 쉬자. 이렇게. 자, 내 생각에는 간단하게 낮에 문을 열어놓는 건 좀 비효율적이고 24시간을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 그러면은 저녁에 보통 몇 시부터 손님이 오죠? 4-5시? 그때부터가 4-5시? 이제 저녁 퇴근하면서 미리 좀 사가지고 가고 주문하고 하는 시간대니까. 그러면은 뭐 오후 한 4시부터 3-4시에 그냥 4시에 열어서 아침에 닫는 걸로 시간을 완전히 옮겨버리면 어떤지. 이게 배달 그 현황도 보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새벽까지 이제 울리기도 하거든요. 12시까지도 울리고 할 때. 근데 그게 매출의 영향이 아예 안 받지는 않더라고요. 금액이 한번 올 때 좀 큰 금액들이 예, 올 때가 있다 보니까. 편히 못 쉬어요, 근데. 편히 못 쉬어요. 그래, 아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손님이 많을 때가 이제 보통 새벽 배달이 많을 거고 새벽이 끝나고 오전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는 좀 한가하고 그때는 이제 다른 라이더를 해요. 배달 라이더를. 아니 그거 열심히 사네. 아니면은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매장이 작고 그러니까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 매장 안에는 문을 여는 시간 아까 얘기했잖아. 네. 오후 4시에 열어서 아침 9시, 10시에 닫는다라고 치면 오후 4시부터 뭐 밤 11시까지는 아내가 좀 있고 밤 11시부터 뭐 아침까지는 남편이 좀 있고 9시 이후 4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으로 쉬고 근데 저희가 이제 배달을 이제 언제 어느 때 또 울릴지를 모르다 보니까 재료가 손질돼 있는 상태에서 가져가는 거는 쉬운데 이게 없는 것들 있어 보면 이게 막
정신이 없어요. 시간 안에 또 배달을 가야 되고 없는 걸 또 만들다 보면 옆에서 같이 이렇게 제가 도와줘야 또 바로바로 바로 배달을 갔다 안전하게 또 갔다 올 수 있고 예.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참 존경에 마지 않는 그런 진짜 꼭 잘 되실 건데 잘 되셔야 되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 소중하지. 그 들어오는 주문이 소중하고 하나라도 야 이거 팔면 이게 얼만데 자꾸 그 생각 근데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지금 두 사람의 얘기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매장은 다 24시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다 닫겠어? 아니 밤에도 손님이 올 거고 새벽에도 손님이 올 텐데. 어쩌다를 포기 못하면 둘이 너무 힘들어진다니까. 어쩌다 하나 때문에 배달을 가야 되고 그렇잖아. 그거는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요. 정말 그러면 그러니까 안 돼. 저도는 알고 있는데. 빚이 있지. 네. 빚이.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한 거는 이제 생과일 주스 전문점을 해서 그것도 쉬지 못했겠네 또. 예. 네. 그것도 새벽에 제가 이제 과일을 과일 다 띄워오고. 예. 예. 이제 거기에 처음으로 이제 빚이라는 걸 이제 저희가 지기 시작을 한 거였는데 그때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 빚이.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성과가 나올 거라 믿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경 업체들이 점점 생기면서 이제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월세는 계속 올리려고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만하자 이제 분식집을 했었어요. 저희 개인적으로 아 부부가 저희가 개발을 한 거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뭐 수익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마이너스가 계속 나고 너무 바닥까지 힘들었다 보니까 꿈이 없어졌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네. 근데 하루하루를 벌어야 지금 집안에 이게 맞아. 생활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이거 우리 거도 배달을 하면서도 남의 거까지 겸해서 한다는 거는 솔직히 저도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오토바이 타다 보면 위험성이 되게 많이 망가지고 예. 항상 긴장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되었고 또 이제 걱정을 할까 봐 걱정 끼칠까 봐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현재도 이대로는 안 돼. 이거는 너무 힘들고 위험하고 뭐 둘을 위해서도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을 조절을 해. 무조건 배달 안 되는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7, 8시간은 문 닫아놓는 걸로. 너무 그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쩔 수 없잖아.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잖아. 지금 두 명은 되게 급해. 너무 급하게 몸만 다 망가뜨리고 이렇게 산다니까 맞아. 좀 여유를 갖고 맛있는 것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좀 돌아보고 조금 좀 쉬엄쉬엄 네.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일주일에 하루 정도 가장 뭐 사람들이 좀 뜸한 날 정해가지고 봄은 알잖아. 일주일에 제일 매출 없는 날이 언제? 그게 참 어려워. 네. 그래서 주말은 항상 비슷해. 일주일에 무조건 화요일은 정기 휴무야. 화요일은 정기 휴무야. 화요일은 과학적인 거야. 왜 화요일 날 이렇게 휴무가 많을까 보면 공식적으로 목욕탕, 미용실 화요일 날 많이 쉽니다. 저희 고객님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쉬는 날을 갖고 건강도 챙기고 빨리 아내 됐고 남편도 종합검진도 한번 받아보고 우리 그냥 벚꽃이라 한번 보러 갈까 그런 게 없는 거야 지금 뭐. 오늘 올 때 너무 좋았어요. 아유, 오늘이 쉬는 날이네. 아유, 오늘이 쉬는 날이네. 아유, 진짜. 가자.
너무 좋았어요. 예. 지금 20년째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항상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생활이 여의치가 않고 늘 이게 힘든 생활고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어디 놀러 가더라도 마음 편하게 데려가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이거 진짜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 뭐 한 달에 한 번 쉬는 거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좀 많이 아프고 미움 오긴 했었는데 요번 계기로 통해서 이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달리 해서 네, 와이프 좀 원하는 거 좀 해주려고 요즘에 네. 잘했어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빠먹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어? 빼먹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I love you 자 아내가 한번 뽑아봐. 아내는 좀 돈복이 있을 것 같은데 간상이. 맞아요. 근데 간상 잘 봐. 자 하나 딱 집어. 진짜 점쟁이가 딴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가 맡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맞아요. 아. 야. 야. 이춘대길 꽃길 열리나 보다. 꽃길 열리나 보다. 좋지. 자, 이건 답이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봐. 그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건강 챙기면서 예. 그렇게 일하세요. 예. 네, 자 행복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춘대길이요.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렸구나 정말로 그래서 아,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예, 마음이 답답했던 게 좀 이번 계기로 좀 뻥 뚫린 느낌. 예, 좋았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정규 휴일로 가자서 좀 와이프 건강도 챙기고 또 애들하고도 좀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 쉬어가는 기회로 삼아 앞으로 더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자.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와, 아, 어서 와.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어. 이름? 박수진이요. 박수진. 뭐해? 카페 매니저 하고 있어요. 까메, 까메. 네, 까메오 하고 있어요.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전 여동생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아이고야. 계속 안 좋은 상황들만 생겨서 현재는 연애를 끊어야 되나 고민을 할 정도 연애를 끊어야 되나 고민을 할 정도의 상황이라 뭐 이렇게 연 끊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저는 잘 풀 수 있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혹은 풀 수 있을지 동생 몇 살이야? 동생이 26살이요. 같은 집에 살진 않을 거 아니야? 같은 집에 살아요. 근데 연을 끊을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래? 최근에 일이 하나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주최하에 가족여행을 갔는데
그거를 이제 저를 빼고 간 거예요. 근데 같이 회의를 했으면 상관없는데 아빠랑 동생이 여행 얘기하는 거 듣고 나도 여행 가고 싶다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하는데 너 안 가는 거라는 거를 그때 들은 거예요. 그건 무슨 경우예요? 코로나 때문에 4인까지밖에 안 됐었대요. 근데 4인이면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남동생. 아, 남동생이 있어? 네. 제가 백신도 사실 안 맞았거든요. 아, 컴포 이해가 되네. 아, 컴포 이해가 되네. 왜냐하면 백신을 안 맞았고 4인밖에 못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뭐 이해가 조금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여행이면 나도 네가... 너를 빼겠어. 아, 진짜요? 가족인데, 진짜로. 근데 백신을 안 맞은 뭐 이유는 있나? 특별히 뭐? 아, 저 제가 뇌 혈관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맞아. 그래서 안 맞았어요. 아니 근데 부모님도 널 빼고 같이 회의한 것도 웃기다. 그러니까 부모님 그래서 원래는 엄마 아빠는 여행을 안 가시려고 했었대요. 근데 여동생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이 모든 걸 다 주최하는 거였어요. 돈도 그렇고 뭐 장소도 다 하는 건데 엄마가 그러면은 언니한테 잘 말해봐라고 했는데 엄마가 저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 하신 거예요, 결국. 부모님 마음도 이해는 돼요. 미안하니까 말을 못한 거고. 여동생은 너무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가고 어딜 가는데, 그렇게? 사실 어디 간지 몰라요. 아직 안 갔어? 가셔서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른다고? 안 물어봤어요. 화가 났으니까 얘도 안 물어봤고. 안 물어봤어요. 어디 갔는지는 몰라요. 동생한테 그렇게 말도 했어요. 아, 그러면은 나를 빼고 가는 건 괜찮은데 가는 과정에서 나랑 얘기를 안 했냐, 나한테 왜 아무런 언질도 없었냐 하니까 자기 성격이 원래 이러면 어떡하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다 하고 나는 이 정도는 쿨하게 넘길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넘겼는데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여행 가시고 제가 집에 혼자 있었을 때예요. 제가 이제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른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가족 여행을 갔다. 물론 나 빼고 가졌다. 지금 난 너무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담아 노래를 해보겠다. 약간 이런 영상이었어요. 너도. 그 마음을 담아 노래를 해보겠다. 약간 이런 영상이었어요. 너도. 가족한테 먹이는 거잖아, 일단은. 그랬는데 일단은. 근데 이제 동생이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가족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언니 이거 뭐야? 뭐 하자는 거임? 나랑 싸우자는 거임? 전쟁하자는 거임? 뭐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너 욕을 여기서 뭘 했고 나는 그냥 내 감정을 아니 호소... 근데 네가 아까 얘기한 게 욕이야. 아 진짜요? 욕이라고만 써있지 않아도 아 근데 그게 나를 빼고 간 여행 이렇게 길게 한 건 아니고 그게 두 줄이었어요. 아 그래 얘기해봐. 다시 한번 얘기해봐. 아 뭐였지? 그때 아, 제 이름 가요? 이게 두 줄이라고? 이게 두 줄이라고? 아, 그 밑에는 다 제 얘기예요. 오늘은 가족들끼리 여행을 갔어요. 네, 맞아요. 저 빼고, 저 빼고, 저 빼고. 아, 너무 수치풀인데? 아, 근데 저 빼고이니까는 그게 저 빼고가 조금... 강했죠. 좀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야, 근데 이거 기분도 되게 안 좋아. 봐봐. 왜요? 왜요? 그래서 이렇게 찍는 건 이 영상이 마지막일 거야. 안녕. 야, 이거 누가 잘못 보면. 야, 이거 무슨 집에서 혼자 있는데. 아버지 당장 뛰어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볼 때 아빠, 엄마가 보면 이 기절할 얘긴데.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치,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어찌됐든 남도 아닌 내 동생이 뭐 동생 돈으로 갔다며 동생 돈에서 그렇게 가지고 갔으면 아 그래 아빠 엄마도 그거 기분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거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걸 이렇게 올려야 돼? 보라고 올린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러면 저걸 올리면 네 속이 시원해? 많이 풀려? 근데 저는 저걸 올린 게 제가 노래를 하는 거 아니 노래를 하든 안 하든 너 혼자 노래를 하면 되지 저걸 왜 찍어서 올리냐고 그게 주된 내용이라고 주된 내용이면 노래 얘기만 했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네 마음을 담아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잖아 은연중에 있었나 봐요 은연중이 아니지 아니 이 얘기 안 가는 건 아닌데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이 원래는 저를 좀 무시하는 편이에요. 말할 때 약간 은연중에 무시하는 투가 나와요. 근데 아예 이제는 진짜 그 여동생 머릿속에 저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이렇게 박혀 있는 듯이 행동을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서운해가지고 이제 사연을 작성했던 건데.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사이가 안 좋았어? 일단 원래 어렸을 때 사이가 안 좋았는데 비교가 일단 좀 심했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저한테 지원을 해주시고 것 같아요. 동생은 항상 약간 양보하는 입장? 맞죠. 그런 식으로 좀 계속 희생을 했는데 제가 고3 때 아파서 쓰러졌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때 뇌혈관 문제가 그때 발생한 건데 입시를 고3이었으니까 당연히 실패를 하고 그래도 다시 하겠다고 재수를 한 거예요. 이제 입시할 때는 서로 바빠서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동생이 저 때문에 고등학교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더라고요. 여동생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고등학교도 포기했는데 언니 때문에 언니는 지금 재수를 하고 저 사수했거든요. 사수했어?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힘든 4년을 보냈는데 동생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그랬나 봐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크게 싸운 게 동생이 저한테 물건을 갖다 주는 거였는데 저한테 물건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나한테 물건 던져? 이랬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제 말을 항상 씹었어요. 제가 말을 하면 무시하고 대답을 안 해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던졌죠. 그러고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동생이 마음에 품었던 말들을 하는데 뭐 언니가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지 언니 우울증이라면서 우울증 핑계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막 해가지고 그 말들이 좀 상처가 됐던 거예요. 저 이렇게 아프기도 했고 우울증이기도 했던 저한테 뭐 근데 네가 이유 된 거를 다 들어보면 솔직히 참 기가 차. 뭐가 기가 차냐면 아까 뭐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뭐 던졌는데 뭐 나도 던져가지고 뭐 어? 그 지금 니네가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사소하고 별것도 아닌 걸로 지금 니네가 이러는 거야. 니 이거 너한테만 하는 얘기 아니야. 니 여기 한 명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 둘한테 하는 얘기야. 아니 지금 가족한테도 이러는데 밖에 나가서 만약에 직장 상사나 아니면 무슨 다른 일로 만난 사람 앞으로 니네 살아가면서 니네한테 상처 주고 기분 나쁘게 할 사람이 천지라고. 그 사람들하고 다 싸울 거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걔가 그런다고? 아니 동생. 그러면 밖에선 둘 다 잘해요. 근데 동생이 저한테만 하는 말이 있어요. 언니 한정 성격 파탄자라고. 아니야. 잘못된 이게 더 잘못된 거라고. 밖에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면서 집에서 내 가족한테는 막한다? 너도 다를 바가 없어. 네 여동생하고 똑같아. 누가 더 낫고 못하고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걸로 니네가 지금 이 젊은 나이에 벌써 연을 끝내 만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같은 방을 쓰는데 1년 동안 대화를 안 했어요. 대화를 아예 안 하고 있다가 1년 뒤에 교회 수련회에서 여동생이 저한테 언니 나는 언니 싫어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애매하게 화해를 했어요. 저는 솔직히 걔가 저 싫어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저한테 상처 준 말을 함부로 사과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화해를 하고 이제 저희 관계는 어색하게 엄마가 그러면은 언니한테 잘 말해봐. 저 때문에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더라고요. 저 사수했거든요. 언니 나는 언니 싫어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내가 보니까 네가 제일 소중해. 네가 제일 소중해. 동생은 노력 많이 했어. 양보도 했고 화해하려고 노력도 했고 근데 넌 노력한 게 없어. 나 언니 싫어하지 않아 라는 거는 그 말 하기까지도 동생도 오랜 생각하고 결정해서 한 말이 아닐까? 근데 넌 오늘도 여기서 동생과 화해하러 온 게 아니라 인연을 끊어야 되냐고 완전히 넌 단정을 져서 왔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노력해서 원하는 거 다 이뤘잖아. 못 이뤘어요. 못 이뤄서 그래?
네가 욕심도 많고 뭐 기대도 많고 네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이랬는데 내가 보니까 네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안 풀린 것 같아. 그치?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너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어? 근데 거기다가 뭐 동생이 자꾸 나를 뭐 무시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짜증도 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게 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 맞아요. 만약에 네가 원하는 대로 계속 잘 풀리고 뭐 다 잘 되고 이랬으면 아마 네가 조금 더 양보했을 맞아요. 수도 있어. 맞아요. 못 이뤄서 그런 가족들... 것 같아요. 근데 잘 들어. 이제부터 여기 오늘 온 거를 계기로 마음을 진짜 넓게 그래, 가져. 수진아.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니네 가족한테부터 마음을 크게 열어. 그러면 내가 볼 때 지금까지의 수진이보다 앞으로 네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더 잘 될 수 있어. 지금같이 뭐 잘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불만으로 속이 가득 차 있다? 앞으로도 잘 안 돼. 어떤 일을 해도 안 돼. 내가 장담해. 그거는 진짜 마음을 한번 넓게 가져봐. 동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마디 해. 미안해. 근데 보살님들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성공하지 못한 마음을 좀 스스로를 자존감이 낮았는데 너가 나한테 하는 말 하나하나에 그거 의미부여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면 내 잘못인데 왜 내가 너 탓을 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우리는 서로 상처 주기도 많이 줬지만 서로 어렸을 때 많이 좋아하고 놀고 그랬던 것들 있으니까 또 울면 뭐라 그러는데. 괜찮아. 어쨌든 우리 서로 많이 사랑하니까 이제 스트레스 주는 관계 갖지 말고 언니 좀 편하게 생각해줘. 그래. 왜냐면 지금 얘기 들어보면 또 그래도 아까랑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우리도 많이 뿌듯하고 그래. 그래 수진아. 뭐 인연 끈다는 건 우리 잊어먹을게. 연 끈다니까 네가 먼저 방을 먼저 두들겨줘. 안 되면 다음 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네. 해봐. 더 좋아지려고 노력해 봐. 뽑아봐. 얘가 다 얘기해 줄 거야. 동생이랑 사이 좋아지길 바라고. 우리 착한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겠냐 이거 동생 보면. 야 이거 봐. 마음에 이사하라는 거야. 이사하라고요? 불편함. 그래, 다 옮겨 놓는 거야. 양보 안 하는 속 좁은 마음 다 여기다가 해서 보내버리라. 보내버리는 거야. 가는 거야. 알았지? 네. 언젠간 니네 다 따로 살아. 함께 있을 때 가중한 소중함을 느껴. 알았지? 그렇게 마음도 슬퍼요. 마음을 넓게 가지면 그래. 행복해져. 네. 그래. 아,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네.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행복해. 그래. 잘 가. 그래. 아. 나 지금 상상을 해봤거든. 나 빼고 우리 엄마 아버지랑 내 여동생이 아무도. 셋이 여행 갔다? 나는 난 너무 좋아.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아유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 하여튼 이것도 의미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 요즘 사는 친구들의 저도 나도 잘못했어, 나도 잘못했어 말로만 했지 마음으로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아 내가 그랬었구나를 좀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지 못했던 저를 좀 보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마음을 넓게 가지라고 하셨어요. 미안하다 해야죠. 미안하다. 언니랑 미안하다.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넓은 마음으로 또 뵐 수 있길 바랍니다. 박수진.